안녕하세요. 컬처인 매거진 독자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김정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농구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만 전문적으로 그리는 분들이 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 나한테 맞을 것 같고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그쪽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더 좋아하게 되는 뭐 농구뿐만 아니라 이런 조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리게 돼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게 된 것 같아요. 자랑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인체 드로잉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저 스스로 조금 자신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저는 SNS 하는 것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저를 항상 봐주시는 분들이 내가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아이폰 타임랩스 기능으로 스케치 없이 바로바로 그려서 이게 올리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카로 사용해서 이렇게도 그리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한 가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농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SBS에서 방영해준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농구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 뒤로 만화책 슬램덩크도 계속 이어보면서 나도 이런 멋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제가 스토리를 잘 못 쓴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이야기가 있는 것도 하고 싶지만 일단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림이기 때문에 만화도 그림에 그림을 그리는 거긴 하지만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으로서 농구를 좀 많이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농구가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고교생들이 뭐 농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식의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작업은 나이키에서 3월마다 에어맥스데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제가 여러 아티스트들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진행했던 애니메이션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처음으로 졸업작품 이후로 그런 약간 분량이 좀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했던 작업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주고 비메오나 이런 데서도 외국에서도 약간 좀 인기를 얻은 편이라서 그 작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 작업을 했던 이후에 조금 상업적으로도 잘 풀려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꼽으라면은 에어조던 릴리즈 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농구랑은 좀 다르게 제가 신발을 좋아하니까 조던을 사려면 나이키 가게 앞에서 캠핑이란 걸 하거든요. 캠핑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지루하니까 거기 나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쭉 훑어봤어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조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물 하나하나를 조금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단체로 그리면 모아놓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리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림이 잘 나왔고 또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업 중 하나고요. 제가 5월 20일에 제 첫 개인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작은 그룹전이나 이런 작은 전시들, 뭐 큰 전시도 있었지만 그룹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저의 단독 개인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지금까지 제가 그려왔던 것들도 보여드리면서 또 새 작업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림에는 농구나 스트릿이나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농구 청춘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하는데 그 만화를 위해서 계속 생각해 놨던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도 등장하는 전시가 이번 전시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멋진 작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계획으로만 2016년에 웹툰을 하고 싶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뭐 만화를 하든 일러스트레이션 하든 뭐 상업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내가 그린 그림으로 아니면 혹은 내가 만든 캐릭터로 그런 내가 만든 콘텐츠로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저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제 최종적인 목표이자 계속되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